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또 입 벌림 방지 테이프입니다. 자,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데일밴드 같죠? 하지만 이거는 코에다가 이렇게 코 끝에 붙이고 입을 다물고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한다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약해요. 약하면 자다가 확 하면 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사지 않고도 이런 테이프나 뭐 이런 테이프 또는 이런 부직반창고라고 하는 이런 테이프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좀 더 강력하게 잡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코끝 여기 그 다음에 하고 입술을 살짝 다물고 통 밑으로 늘어서 여기까지.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여기다 붙여서 입 다물고 통 밑으로 늘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고 떨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 입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네. 네,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인데 잘 때는 입이 벌어지지 않아야 좋습니다. 자, 이처럼 테이프를 붙여서 입이 벌어지지 않긴 하지만 턱이 뒤로 밀리는 걸 잡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냥 입이 마르지 않게 잡아주는 이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턱도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또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게 턱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이프는 입 다물고 입도 이렇게 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일부러 막 떼기 전에는 잘 안 빠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나는 못 견디겠다. 정말 완전히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이는 방법, 디귿자로 붙이는 방법이고요. 난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넓게 자릅니다. 자, 그래서 입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입을 완전히 붙이면은 괴롭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를 살짝 열어줍니다. 가운데를 자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테이프를 이렇게 뜯어냅니다. 이렇게 미리 여기도 구멍을 뚫어놓은 이 테이프를 이렇게 해놓으면 입은 충분히 다 움직이는데 입이 이걸 잡아주는 거죠. 입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잡아줍니다. 이거를 얼만큼 벌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근데 이걸 왜 하느냐 생각해 봐야죠. 왜 할까요? 입이 벌어진다는 거는 턱이 뒤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턱이 뒤로 밀려가죠. 그러면 턱은 혀를 데리고 다닙니다. 턱이 가는 대로 혀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턱이 뒤로 가면 혀도 같이 뒤로 가고 혀가 뒤로 가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 목구멍을 눌러버립니다. 목구멍이 눌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숨소리가 그 수면 모흡 있는 사람들 잘 보면 잘 지켜보시면 하면서 입이 확 벌어진 상태에서 괴롭게 숨을 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구, 이거는 여행용으로 만들었어요. 수면 모흡증을 치료하려고 만든 그런 의료기기가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술 마시거나 많이 피곤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기가 좀 불편할 경우에 이런 걸 입에다 물면 턱이 뒤로 넘어가지 않아서 굳이
이런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 충분하게 편하게 숨을 잘 쉬면서 숙면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여행용 매너가드입니다. 이상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